민호 씨 저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솔로주옥 시즌 3 막내 최민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손원익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윤하빈입니다. 와. 와. 펜션 사장이라고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저 지옥도 NPC 윤하빈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제 리뷰 촬영 해보려고 제가 모셨는데, 사실 블랙핑크로 블랙과 제가 핑크로 제가 오늘 이게 모셨거든요. 그래서 오늘 리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재밌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전혀 의도된 건 아니고요. 맞춘 건 아니고 네.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. 네. 오늘 제가 리뷰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저 저번에 1화에서 3화까지 이제 하정이랑 민규 형이랑 진성이랑 했는데 아마 그쪽보단 저희가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또 진정성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대 안 하겠습니다. 네.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. 네. 이건 뭐 언제 봐도 너무 전쟁 나가는 느낌이에요, 그죠? 아, 이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시원하신 것 같은데. 아, 하정이한테 혹시 어필한 거였나요? 아니, 내가 매일매일 운동을 했어야 돼서 이날은 운동을 아마 못 했을 거야. 아, 네, 근데 지옥도에서도 항상 운동하고 아침부터. 잠자리 복불복. 뭘로 할 거야? 야, 그걸 꼭 해야겠어, 그걸. 일방이 너 잠자리. 여기 때 처음 하정이랑 청국도 한 거죠? 처음 봤지. 나 연애 푸고 나와가지고 여성분이랑 있는데 그것도 호텔에서 잠자리를 복불복 하는 사람 처음 봤네. 진짜 이렇게 큰 호텔에서. 그니까 그 야몬도 있잖아. 그 야몬도를 내가 손으로 했지. 나 왜 이렇게 신났냐. 벌써 가면서 죄송. 살이 채우신 것 같은데 이거 가봐요? 네, 하정이가 이때까지는 형 말을 이렇게 잘 듣네. 신나서 지금 눈 감고 네. 있는 거 봐. 난 진짜 관이 형 계속 뭐 할지 엄청 기대되더라고. 아 싫어. 바꿀게 해줄게. 싫어. 자, 볼. 나 분명히 바꾼 기회를 두 번 줬다. 그렇지. 그래서 어디서 잡는다 저는. 하정이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잖아. 근데 자고 너랑 저기 아까 그 내 발 밑에서 내 발을 좀 지켜줘. 어때? 아니 다시 와도 웃기다 이거. 아 여자보고 발 밑에서 자는. 작년에 저 바늘 깨끗하게 씻을게.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지옥도 갔다 오고 그 발로. 원이 나왔다. 이때도 핑크를 입었네. 이거 그거잖아요. 시은이가 핑크색. 어필한 거. 그치. 중요한 날 있겠다. 맞죠. 귀엽더라고. 좀 설정이 좀 과한 느낌인데. 아, 설정이 좀 과하다. 아, 저 항상 평소에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래?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일상 한 달에 계약 몇 개나 따세요? 뭐 그거는 업무상 비밀로. 오케이. 최근 거래는 한 3년 전으로 알고. 너무 찰떡이야. 참. 웨딩 드레스 진짜 잘 어울린다. 이뻐요. 혹시 갑자기 어필을. 아, 이거 이제 좀 자리 바꿔줘야 될 것 같아. 야 이거 불편하네 이 자리. 이 자리 아나 형 이 자리 불편한데요 오늘. 둘이 너무 불꽃 튀는데. 그러니까. 아 이거 자리 선정을 잘못했네 생각을. 아니 오히려 이게 잘한 걸 수도 있어요. 아 이거 옷도 비슷하고 오늘 좀 불편한 자리네. 발 냄새 가리려고 혹시 아니,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. 저 아로마 어디 제품이냐? 아 진짜로? 아니, 근데 저게 진짜 바르면 잠이 잘 와요? 나는 그 침대도 자기 전에 뭐 뿌리고 이제 그래서 자거든. 와 근데 하정이가 저렇게까지 해준 거는 형한테 진짜 많이 맞춰졌다. 그치? 아니 아무리 내기를 해도 발 밑에서 자라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발 밑에서 자란다고 진짜 눕는 사람도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. 내가 봤을 때 저 아로마 발라줬으니까 저기서 샀지. 아니면 또 대판 썼을 거야. 그거 뭐지?
아, 나오네요. 아, 또 문제의 장면이 또 하나의 문제의 장면이 나오네요. 속 안 좋네 갑자기. 아, 아, 속이 안 좋다고요? 어제 표정 뭐? 아, 나 진짜 저 아. 이때 어색했죠. 어. 아니 진짜 저 진짜 만난 지 야, 미루가 답답해가지고 오죽하면 미루가. 엄청 부끄러워. 야, 부끄러워 보여? 많이 부끄러운데. 아. 그래? 시은이가 그래도 많이 리드하려고 했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저 이거 보니까 시은이가 많이 노력해 줬더라고요. 그래, 시은이가 잘해 줬네. 예. 내 생각에 시은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여기서 떠나지 않았을까? 여기서 떠났을까라고 생각하거든. 네. 그냥 조금의 그 불씨도 제가 그냥 훅 꺼버린 것 같은 느낌. 아, 나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기대돼. 아, 나 혼자 너무 좋아하고 있어. 야, 푹푹 앉는다. 형, 그럼 솔직히 형 한 몇 등 정도 할 거라 예상했어? 아, 들은 순간 나는 바로 저 민규 다음으로 바로 떨어질 줄 알았어. 근데 나 진짜 3등은 하자 했어. 왜냐면 아... 1등 못할 줄 알았어. 아, 진짜요? 반영은 아... 덜 앉는 느낌이야. 야, 사실 정확히 찝었네. 무릎이 좀 안 좋아. 좀 알아줘. 아, 인정. 혜선이가 진짜 나한테 진짜 계속 괜찮으니까 내려놔, 내려놔. 아, 계속 이랬었거든.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내 승부욕을 자극했지. 아. 유나, 근데 너 했으면 너 솔직히 몇 개 했을 것 같아? 차라리 공공 뽑는 게. 나왔던 것 같아. 그냥 깔끔하게. 시은이 걸려서 한 10개 하고 내려놨어 봐야. 아, 민규가 너보다 한 개 더 했지. 네, 두 개만 더 할 거야. 아, 민규 생각은 꼴찌는 하지 말자. 딱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. 저 형도 꼴찌는 하지 말자. 아, 둘 표정이 진짜 비장해. 하정이는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. 형 하체가 다르긴 했어요. 근데 제가 딱 봤을 때. 근데 진짜 러닝이 도움 되는 것 같아요. 대박이다. 와, 이진섭 물 근육이네. 물 근육이야 이진섭. 표정 봐. 표정. 월클 표정. 월클 표정. 아니. 근데 저는 진짜 이 게임 이거라도 우승 안 했으면 저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, 형. 그렇지요. 분량 잘 뽑았지. 네. 너무 다행이야. 또 남자 첫 게임이었으니까. 야, 아, 맞아. 중요했죠. 어떻게 하선이 덕분에. 아, 아니고 나 덕분이야. 랍스가 이렇게 됐네. 이거 랍스만 나오고 끝났냐? 어? 아. 그니까 이거 하정이한테 미안하더라고. 하정이 속은 이렇게 했지. 아, 분량은 없겠다. 그냥 랍스터나 먹어야겠다. 근데 이때 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? 뭐 근데 하정이랑은 뭐 둘 다 처음부터 이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크게 없었던 것 같긴 해. 혜선이 약간 볼매야. 보면 볼수록 약간 매력이. 별로 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. 여기서 되게 형 대단해 보여요 분위기가. 근데 형이 화정이랑 혜선이랑 있을 때 진짜 분위기나 형 표정부터가 달라. 그치, 뭔가 맞아요. 느껴지는 게. 사람마다 나는 좀 다른 것 같아.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. 나도 근데 몰랐어. 아, 근데 방송을 보면서 나도 알았어. 아 진짜요?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었어요. 아, 형이 진짜 혜선이한테 마음이 있었구나 이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. 아 맞아요. 아 다들 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. 울퉁불퉁해가지고 길이 되게 힘들거든요. 아니 이때 양산으로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. 제가 혼자 쓰고 있다고. 근데 저게 너무 작아. 두 명이서 쓸 수 없어 저거. 야, 시은이 표정부터가 다르네.
근데 이때 저 엄청 고장 났어요. 이때 나보단 낫더라고. 표정 뭐 혹시 행복한 거? 전날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? 표정이 좀 상반되네. 민호는 약간 쳐다보는 게 약간 지그시 쳐다보는 그게 되게 좀 매력이 있는 느낌이야. 뭔가 말투나 그런 목소리도 나긋나긋해. 아무래도 시은이가 제일 눈에 띄었었으니까 이상형에도 가까웠어서. 아 근데 저는 이때 갑자기 캠프파이어 빨리 했었잖아요. 이때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재밌었어. 딱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. 맞아 맞아. 다 모였으니까 친해져라 느낌으로. 아. 이때 엄청 어색했잖아. 다 앉아있을 때. 맞아. 그때 너가 진짜 막 분위기 띄우려고 막 뭐 많이 했었는데. 사탕 몇 개 주셨는데? 사탕 몇 개 주셨는데? 저요? 저 하나. 어? 그러니까 이제 하나. 나 다섯 개 받았는데 하나 줬다 그러면서. 한빈이한테. 아 그럼 이때 무슨 느낌이었어? 하정이가 너한테 줄 줄 알았어? 네 다섯 개 받았으니까 하정이는 나만 줬네?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. 그 어땠어? 나는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계속 하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내가 이제 말을 청국도라는 표현을 그냥 압축적으로 한 거지 이제 나랑 좀 더 깊은 대화를 할 마음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지 하정이랑. 사실 이게 되게 의외긴 했었어. 왜 왜? 내가 세 명한테 줬다는 게. 아 그래도 왜 바람둥이인가? 지금 그 생각이었어. 진짜요? 진짜. 아니 왜 다른 얘도 너 세 명 줬지? 근데 얘는 이거... 말을 안 했잖아. 안 하고 술 먹고 이제 너가 얘기했을 때 갑자기 세 명이라 얘기해서 나 그 순간에 너 바람둥이인가? 이렇게 생각했어. 진짜요? 그 순간에. 아 난 이거 그냥 뭐 솔직하게 그냥 가볍게 시은이가 일단 호감이 있었고 혜선이랑 규리한테는 모르니까 궁금한 사람한테 두 명 줬었고 그게 세 명이었어. 이제 시작인가요? 아, 또 문제의 장면인가요? 머리박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슬슬 나오나요, 이제? 한 개 줬어. 오, 한 개. 하정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빛인데? 다들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. 아직 누구한테 확실히 마음 편하기가 그래서 이제 똑같이 33%라고 얘기를 했었거든.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. 죽이는 사탕 하나 준 거죠? 규리한테 맞았어. 그냥 말 안 해본. 근데 그럼 적어도 세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안 할 수도 있지. 왜 다 따라하는 거야? 어? 형이 물어본 것과 이때 표정이 그냥 지금 당황한 거 같은데요? 동지. 아,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. 왜냐면 3일 차니까. 그렇지, 안 날 수 있지. 난 알잖아. 나 종이에 매일 이름 적고 다닌 거. 맞아. 바로 또 이게 뭉쳤을 때니까. 맞아. 아니 근데 이거는 형이 너무 갑자기 그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형한테 질문도 했고 형도 맞아. 좀 당황한 게 보여 여기서. 사람들 있는 데서 대놓고 말을 해야 되나?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목당하는 느낌? 나빴어요. 맞아. 하정이 기분 나쁜 거 같지. 제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이해를 해보자면 그냥 어투가 좀 솔직담백한 스타일이니까 그냥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건데 좀 매너는 행동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형 그래가지고 막 형 인스타에 그거 피드도 올리셨잖아요. 아 근데 진짜 이름을 기억 못했는데 이름 기억 못해도 제 예 그러면 안 됐지. 너 그랬어야 돼. 너. 나야 오늘 말했어요 따따. 근데 이때 누가 먼저 막 장난을 그냥 우리끼리 장난을 쳤었잖아 막. 이게 그러니까 불이 꺼지는데 이제 다들 이야기하느라 바쁘고 이러니까 내가 계속 불 붙이고 이랬는데 형이 이제 내가 좀 일을 열심히 하니까 형이 나한테 그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. 하빈아 내가 뭐 펜션비 더블로 줄게 이거를 계속 했어. 근데 내가 거기서 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. 당연히 그렇죠. 그런 기분도 아니었고. 그래서 너가 계속 중간에서 이제 모닥불을 누군가 지펴야 되는데 이제 하빈이 한 거잖아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눈에 이제 막 그 따갑기도 하고 해서 잠깐 저렇게 나간 건데
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단어가 수시했냐. 이렇게 이게 확실히 취한 게 아니고 그때 민우한테는 내가 이야기 하고 나갔는데 이 바람 그러니까 박스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붙이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내가 막 입으로 계속 바람을 불었어. 눈이 맵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연기랑 막 다 마시고 이제 막 재랑 막 이런 거 너무 막 눈이 너무 매워서 이제 나가고 막 이런 건데 사람들이 야, 근데 저 정도 먹어서 안 취한 사람? 아 그렇지, 그렇죠. 그렇게 많이 드시지도 않아서 또 제 옆에 왔다 보니까. 그리고 형 그, 근데 더블 언제 줄 거예요? 저 아침 합격 사줬잖아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그래서 네가 굳이 상 우리 랩만 알면 되니까. 그렇죠. 여기 뭐 나온 대중들은 취한 걸로 아는 걸로 저 넘어가. 아니지. 나온 사람들만 알면 돼요. 저희끼리 뭐, 내가 알고 우리가 알면 네. 되니까. 네. 그래서 그런 애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아, 뭐 네. 일단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. 아, 그렇죠. 그렇죠. 뭐. 이미 이렇게 나온 거면 어떡해요? 됐어. 이번 이미 이렇게 나왔고 이제 나 이거 뭐 이걸로 또 가십거리 생기고 했으면 그걸로 재미 보면 된 거지. 그렇습니다. 덕분에 즐거웠다. 네. 즐거웠다. 나는 혼자 더 나 혼자만 엄청 먹고 있더라고. 아 이때. 야, 둘이 그게 엄청 시은이가 엄청 쳐다. 그러니까. 눈빛 주고받는 게 장난 아니네. 이때 좀 근데 이 자리에서 특히 좀 아이 컨택이 좀 많긴 했던 것 같아. 진짜.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시은이가 네. 너한테 눈빛을 준다는 걸 느꼈어? 느끼기도 했고 어차피 저도 이미 시선을 시은이한테 가고 있었으니까. 내가 거의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약간 관찰자 느낌으로 많이 봤었잖아. 네. 근데 보면은 막 눈빛이 막 이렇게 다 붙어 있어. 마음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다 어느 날 보면 또 바뀌어 있다 그게. 색깔 잘못 떴어. 처음부터 시작은 처음부터 했으니까. 아 근데 이때 형 애비였어요. 전 처음부터 한 번도 못 갔는데. 아 옆에서 형 이렇게 얘기하니까. 아 옆에 바로. 아 너 저, 듣고 있었어? 네. 제가 청북도에 함께 가고 싶은 첫 번째 남자분은. 다들 근데 민우는 갈 줄 알았잖아. 그렇지. 너 갈 줄 알았지. 전 못 갈 줄 알았어. 못 갈 줄 알았어. 얘기를 되게 짧게 해가지고. 와, 형 진짜 기대하고 있는데. 최민우 씨입니다. 최민우 씨입니다. 진짜 좋았죠. 첫 청국도. 아 그러니까. 이때 뭔가 확 바뀌었잖아. 계속 꼬이다가. 앉아. 나 아니면 언제 남자만 들어오겠어? 너 내가 되게 인기 없어 보이지. 말 같아. 무슨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 거야? 잘 모르겠어 그냥 내 마음의 상태를. 이제 뒷담화 이후로 뭔가 약간 뭔가 분위기가 뭔가 쎄하다는 게 좀 느껴져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였어. 혹시 먼저 사연 중에 한 명은 누군가한테 예를 들면 다가오거나 아니면 왜 너가 다가가 생각을 안 해? 그러니까 나는 세 명이라고 있는 건 생각을 넘기고 싶다. 그리고 그냥 내가 봤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어. 맞아. 아 근데 하정이가 이걸 진짜 정확하게, 얘기는 하면 안 됐어. 잘 얘기했어. 이제 한 발 더 다가오려고 할 수도 있잖아. 그러면 나는 두 발 더 다가가서 뭐 볼 것 같아. 나는 좀 적극적인 사람한테 호감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이제 얘기하는 세 명이 나한테 다가와주면 난 좀 더 마음을 열 생각으로 저렇게 얘기를 했었어.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대실에서 만난 적이 없. 다 보니까 이게 좀 먼저 하는 방법을 좀 몰랐던 것 같아. 근데 어쨌든 형한테 먼저 마음을 열면 형은 그 마음을 담아서 더 어쨌든 퍼주는 스타일이니까. 먼저 하는 게 좀. 근데 형 이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게 뭐냐면 형은 난 일단 너한테 좀 마음이 있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일단 형은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던지는 거니까 이걸 받아서 그럼 나도 너한테 마음이 있어 하면 형은 그래 나 갈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 형 스타일은. 그래서 나는 그게 쉽진 않았지. 아 먼저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너한테 다가와주길 원하는 거잖아 지금. 얘네 더 이상 형이랑 그냥 야 너 그냥 알겠어 그냥 하정이가 방송이라 좀 착하게 여기까지 다 참은 거 같은데. 민우 간 청국도도 호텔이었지? 네. 다 똑같은 호텔이었어. 그러니까. 아 이게 장소만 그거구나. 네. 다르게 해서 한 대화한 시간 갖는 거구나.
쳐다보는 거 진짜 그렇게 쳐다봤구나. 민지는 마음에 없었어? 처음부터 갔다 온 이후로? 아니 되게 성격이 되게 밝고 좋긴 했는데 일단 계속 시은이 있었죠. 아무래도 원래 저때 청국도를 안 갔으면 저녁에 시은이랑 이야기를 그쵸. 할 그거였으니까 계속 엇갈렸으니까 저 와중에도 시은이 생각이 계속 나긴 했었죠. 내가 볼 때 촬영 쪽에 관련된 직업인 것 같은데 다 촬영 쪽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애들한테 그냥 아니 적응이 되게 빠르니까 그래? 카메라 아 애들한테 다 뭐 촬영에 관련 일은 할 것 같다 하고 제 직업은 이제 6년 정도 모델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보통 광고 쪽 비유에 관한 촬영들을 내가 느끼기엔 친절했었던 것 같아. 아 진짜? 응. 오늘 힘 많이 얻어가네. 그래? 무슨 힘을 얻으셨어요? 아 근데 이때 뭐 병원 왔어. 그때 아 근데 민진이한테 너무 고마웠어요. 아, 이제 좀 잘 안 풀리다가 처음 또 이렇게 데려가준 거여서 힘 많이 얻어가네. 고맙다고 많이 했거든요 제가.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. 나는 오늘 민우님이랑 약간 대화를 좀 더 해보고 싶었어. 그 이때 알았어. 민우가 마음속에 있다고. 나 원익인가 민우인가 이러고 있었는데. 데려가셨다니까. 아, 나도 따라와서 멋있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. 이게 좀 만들어야지.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고 좀 놀라긴 했어. 진짜 여자 미끼 눌러버려. 진짜 이거. 여기 서 있어. 10분 동안. 아 10분. 민준이 나 저랑 했을 때 표정이 너무 다른데. 왜 차가워졌다. 얘가 밀당해 봐봐. 오빠 밀당한 스타일? 민지가 참 끼쟁이야. 그러니까. 근데 진짜 남자들이 엄청 좀 설레할 스타일이긴 해. 맞아요. 이렇게 툭툭툭툭 귀엽게 들어오는 게. 네, 이제 뭐 드디어 4, 5화 리뷰가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, 다들? 일단 저는 이제 제가 몰랐던 장면도 너무 많았으니까 보면서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약간. 너희 둘이 또 앉아서 이렇게 시은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새롭긴 하네. 그냥 미안한 한 자리 좀 떨어뜨려서 했었어야 했는데. 뭐 어떻게 재밌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6, 7화, 뭐 8, 9화 리뷰할 때도 다른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뭐 손원익 씨는 좀 빼줘라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네. 다른 리뷰하는데 뭐 다른 분들 모시고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